아니, 중고차를 지금 사지 말라고? 무슨 헛소리야. 여러분들, 중고차는 무조건 지금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중고차를 무조건 지금 시기에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동영상만 봐도 이러한 얘기들을 해요. 중고차 지금 사면 좆된다. 금리 인상 때문에 좆된다. 지금 현재 중고차 거래도 안 될 뿐더러 나중에 팔기도 힘들다.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중고차는 지금 사셔야 됩니다. 일단은 중고차를 사지 말라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 때문에 중고차도 팔리지 않을 뿐더러 할부나 리스로 구매하게 되면은 그 이율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중고차를 사는 게 적합하지 않다, 잘못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진짜 할부로, 올 할부로 땡겼어. 그럼 할부값이 뭐 2, 3천만원짜리 차를 사도 월 2,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매달 20만원, 30만원이라는 돈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금리가 또 내려가게 되면은 월 납입금이 내려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높은 금리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리대로 이자를 내면서 월 불입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중고차를 판매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제값을 못 받는 거야. 내가 1,000만원을 주고 사서 뭐 1, 2년 있다가 보통 뭐 8, 900에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600, 700에도 매입을 안 해요. 그래서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타다가 중고차 팔 때 어떻게 할 거냐, 잘못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중고차 거래가 잘 안 되고 딜러들이 매입을 안 하는 이유가 딜러들도 자기 캐시, 현찰이 없으면은 차량을 매입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왜냐? 그 딜러들한테 나오는 재고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고금융도 다 막혀가지고 재고금융이 없어요. 온리 자기 캐시가 아니면은 차를 매입할 수 없을 뿐더러 재고금융이 만약 된다 하더라도 월 1.5%에서 2% 정도 되는 이자를 뭐 한두 달은 낼 수 있겠지. 잘 나가는 차를 매입을 하면은 금방 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차가 묶여봐요. 그러면은 이 딜러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매입한 금액을 넘어서서 그냥 개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금융에서는 두 달에서 세 달 정도가 지나잖아요. 두 달에서 세 달 동안 차가 안 팔릴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딜러들도 요즘 완전 후려서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잘 팔리는, 잘 융통이 되는 차량들만 매입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수한 차량들, 스포츠카, 슈퍼카, 잘 안 팔리는 차량들은 매입을 안 하던가 금액을 아예 후려쳐서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세경이 말한 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 중고차를 사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꼭 중고차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할부가 아닌 현금 보유가 있어 그냥 현금 박치기를 해요. 그러면은 중고차를 살 때 지금보다 좋은 시기가 없어요. 왜냐? 일단 중고차 값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 내가 타다가 팔아도 싸게 샀으니까 그만큼 싸게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고차를 살 때 여러분들이 뭐 1, 2년 있다가 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5년 이상 타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잘 팔리는 차들 있잖아요. 없어서 못 파는 차들. 예를 들면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러한 차량 들은 중고차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가져와도 나중에 아주 편하게 팔 수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손해는 거의 안 볼 겁니다. 인기가 많은 차, 현금을 많이 넣는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달면은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지금 같은 좋은 시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이자면은 뭐 엔카나 보배드림이 아닌 카페에서도 많이 거래가 되잖아요. 보통 판매를 빨리 해야 되는 사람들은 딜러 매입가보다 아주 조금, 소비자가가 이 정도고 딜러 매입가가 이 정도면은 한 요 정도 되는 가격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 급하긴 한데 돈은 조금 더 받고 싶어. 사는 사람들은 아주 기분 좋게 사서 금융 안정화가 되고 중고차 값이 제자리를 찾으면은 그때 파셔도 별로 손해를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 딱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 앞에 있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론 할부나 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지금 당연히 사면 안 되죠. 이자도 엄청나게 비싸. 지금 할부를 하려고 하면은 1등급 기준 거의 10% 정도 됩니다. 중고차 금리가 10%가 말이 됩니까?
깡패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전부 다 대출을 해주냐? 신용등급 5등급 밑으로는 심사도 안 봐줘요. 그리고 2등급에서 4등급 정도 돼도 최고금리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에 대출을 50% 이상 받게 되면은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조금 아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나중에 사는 것을 추천드리겠지만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현금으로 사시거나 인기 차종을 사시게 되면은 지금 중고차를 사는 게 제일 적합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게!